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그룹 한국어 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치민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호치민은 멀어요. 하노이에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노이에도 좋은 한국어 학교 많이 있어요. 한국어 학교 호치민, 하노이 또뭐 어디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한국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리을 수 있다, 리을 수 없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어로 써 있는 설명을 베트남어로 돼 있는 설명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베트남어로 써 있는 설명을 읽으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신짜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할수 있어요. 저는 태권도를 할수 있어요. 하다라는 동사에 리을 수 있다를 사용했어요. 리을 수 있다. 하다와 리을 수 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저는 태권도를 할수 있어요. 아, 화면이 이상해요? 그럼 화면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화면을 돌려주세요. 잠깐만요. 화면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화면을 돌렸습니다. 아, 예. 란씨, 고마워요. 란씨, 고맙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할수 있어요. 저는 태권도를 할수 있어요. 이민수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웅웬님, 진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사와 함께 리을 수 있다를 사용해서 할수 있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태권도를 할수 있어요. 황씨, 짬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친구에게 말해보세요. 나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다, 도와주다에 넣을 수 있다. 도와주다 동사예요. 동사에 넣을 수 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저는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팜씨, 신짜오, 안녕하세요. 지양씨, 안녕하세요. 제가 베트남어를 못해요. 여러분은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설명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또 한 번. 지양씨, 반가워요. 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사와 함께 리을 수 없다. 리을 수 없다. 저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운전하다라는 동사에 운전하다 리을 수 없다를 사용했어요. 저는 운전할 수 없어요. 저는 운전할 수 없어요. 저는 운전할 수 없어요. 친구가 파티에 초대했어요. 친구가 파티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파티에 갈 수 없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파티에 갈 수 없어요. 친구가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파티에 갈 수 없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파티에 갈 수 없어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땐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팔을 다쳤어요. 운동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팔을 다쳐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어요. 팔을 다쳐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어요. 팔을 다쳐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주면 좋겠죠? 팔을 다쳐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한국 음식 좋아해요? 한국 음식 좋아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떡볶이? 우리 학생들 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는 매워요. 김치도 매워요. 김밥은 맵지 않죠?
안나 옹웬님 짜오쭈아 아니에요. 땡또일라 오빠 또이땡라 오빠 웬님 또이땡라 오빠 남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김밥 여러분 김밥 만들어 보세요. 김밥은 만들기 쉬워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조금 쉬웠어요. 좀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동사가 항상 규칙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어에는 불규칙한 동사들이 있어요. 수수씨 안녕하세요. 화씨 안녕하세요. 한국어에는 규칙적인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불규칙한 것들이 있어요. 불규칙한 것을 잘 공부해야 해요. 수씨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불규칙을 같이 봐요. 걷다 디보 걷다 베트남어에서 디보라고 하죠. 걷다에 을 수 있다, 을 수 없다를 사용해요. 그런데 걷다의 받침이 바뀌어요. 걷다의 받침이 바뀌어요. 김치가 너무 매워요. 어떻게 마이람 사우다. 맵지 않은 김치도 있어요. 안 매운 김치도 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자, 걷다라는 동사에 을 수 있다, 을 수 없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침이 바뀌어요. 변해요. 받침이 변해서 걷다,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없다,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없다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어요. 만씨 안녕하세요. 잔씨 안녕하세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어요. 다리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어요. 다리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어요. 티씨 안녕하세요. 신짜오. 짠씨 안녕하세요. 다리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어요. 다리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어요. 자, 다음 보기를 보세요. 보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옷을 살 수 없습니다. 란씨 좋아요. 아, 우리 란씨처럼 오늘 공부하는 문법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아요. 란씨 좋아요. 잘했어요.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문장을 써보세요. 그럼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장을 써보세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날씨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변경하다.
날씨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날씨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요.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요. 무시 신짜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제가 베트남어를 못해요. 마씨, 제가 베트남어를 못해요.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설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똘컴테네 띵빗 띵빗 쿵빗 몰라요. 베트남어를 몰라요. 부이씨 신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씨 헬로우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등산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등산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등산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면 등산할 수 있어요. 문장은 맞아요. 문장은 맞아요. 등산하다, 등산하다에 등산할 수 없다를 사용했어요. 란 씨 잘했어요. VC 오케이.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시험을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시험을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받다, 받다에 받다라는 동사에 리을 수 있다를 사용했어요. 시험을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한자를 읽을 수 있는데 쓰지 못한다. 한자를 읽을 수 있는데 쓰지 못한다. 한자를 읽을 수 있는데 쓰지 못한다. 읽다, 넙, 읽다,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다에 읽을 수 있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자를 읽을 수 있는데 쓰지 못한다. 한자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토픽 5급, 6급 받으려면 한자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시험을 합격하면 유학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합격하면 유학하다, 유학할 수 있습니다. 유학가다, 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유학 갈 수 있다, 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시험을 합격하면 유학 갈 수 있습니다. 유학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도시 안녕하세요. 다음은 동사에 읽을 수가 있다, 없다. 신짜오 타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보기를 보세요. 늘 일찍 오지만 차가 막히면 늦게 올 수가 있어요. 늦게 올 수가 있어요. 늦게 오다에 이을 수가 있다 없다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늘 일찍 오지만 차가 막히면 늦게 올 수가 있어요. 주희씨 안녕하세요. 똑똑한 사람도 가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가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썩다, 썩다에 을 수가 있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해라. 따이마이님, 선생님께 잘 생기세요. 아,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고마워요. 네, 저 베트남어 몰라요. 몰라요. 띵빗 코와 몰라요. 저는 한국어로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써 있는 설명을 보면서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그래야 여러분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듣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잘 보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아이들이니까 싸울 수가 있지. 아이들이니까 싸울 수가 있지. 아이들은 싸워요. 아주 작은 일 가지고 싸워요. 괜찮아요. 아이들이니까 싸울 수 있어요.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네, 저 엑소 좋아해요. BTS도 좋아해요. 베트남어를 잘하시네. 베트남어 아주 어려워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베트남어 잘 몰라요.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아, 엑소 팬인가 봐요. 엑소 팬이에요? BTS도 좋아해요.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자, 다음을 보세요. 한국어도 어려워요. 당연하죠. 베트남어로 뭐예요? 탁엔저. 당연하죠.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니까 어려워요. 선생님에게 베트남의 커피를 좋아해요? 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께서는
베트남의 베트남의라고 쓸 때는 의라고 쓰지만 발음은 베트남에 이렇게 하죠. 선생님께서는 베트남의 커피를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은 베트남의 커피를 좋아해요. 이렇게. 네, 아주 좋아해요. 또이트 카페 베트남 좋아해요. 베트남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은 어때요? 베트남 사람 좋아요. 베트남 사람들 친절하고 젊고 좋아요. 베트남 사람 좋아해요. 네,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꼭 가보세요. 아까 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 어떤 말에 말 있죠? 원숭이 점점점점점.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한국말을 잘 못 들어요. 어떻게 해요? 듣기를 연습해야 돼요. 듣기를 많이 연습해야 돼요. 듣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문장만 들려요. 아는 단어만 들려요. 모르면 안 들려요. 문장을 많이 외우는 것이 좋아요. 문장도 외우고 단어도 많이 외우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쌤, 쌀국수를 먹어봤어요? 매일 먹습니다. 퍼, 어때요? 뭔지요? 매일 먹습니다. 쌀국수 좋아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쌀국수를 먹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쌀국수를 먹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점심에 호띠우 닭감 먹었어요. 앙 호띠우 닭감으로 먹었어요. 쌀국수 먹었어요. 매일 먹어요. 매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개고기를 좋아하세요? 아, 이 말은 대답을 잘못하면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생길 것 같아요. 개고기는 각 나라의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저는 개고기를 먹어요. 하지만 베트남에 와서는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호치민은 개고기를 안 먹는 것 같아요.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 먹지 못했어요. 저는 개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베트남 사람도 먹는 사람 많아요. 중국 사람도 먹는 사람 많아요. 계속 공부해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가수는이 더 좋겠어요.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어야하다를 사용했어요.
자, 다음을 봐요. 다음을 보면 동사와 아야하다예요. 아야하다, 아야하다. 내일은 친척 집에 가야 해요. 내일은 친척 집에 가야 해요. 맞아요? 맞아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뚱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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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야 돼요. 맞아요? 내일은 친척 집에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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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고맙습니다. 심장, 심장. 안녕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편지가 꼭 와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편지가 꼭 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편지가 꼭 와야 합니다. 출장 다녀온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 오면 푹 쉬어야 해요. 집에 오면 푹 쉬어야 해요. 만나서 반갑. 습입니다. 숙 아닙니다. 습.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출장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 오면 푹 쉬어야 해요. 오늘부터 동생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해요. 선생님께서는 베트남에 여행을 많이 갔어요. 지금 베트남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갔어요? 아니에요. 왔어요? 가다와 오다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서는 베트남에 여행을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베트남을 좋아해요. 베트남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많이 다니고 싶은데 혼자 다니기는 좀 어려워요. 혼자 다니면 말을 못해서 어려워요. 다시 한번 써주시겠어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방송이 끝나고 다시 볼게요. 무슨 어떤 얘기인지 못 봤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부터 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해요. 오늘부터 동생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해요. 동사와 함께 사용해요. 해야 하다. 3시에 출발해야 해요. 2시에 출발해야 해요. 되다와 하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결혼하셨어요? 왜요? 예쁜 여자친구 소개해 줄래요? 선생님께서는 결혼하셨어요? 예쁜 여자친구 소개해 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피곤해도 직장에 가야 합니다. 맞아요. 피곤해도 직장에 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바람소녀님, 거기까지.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거기까지. 니은. 명사. 언제는 한국에 가다. 한국에 오다. 사용할까요? 예쁜 여친 아니고 작은 여친 필요해요. 크크크.
아, 예쁜 여친도 좋아요. 작은 여친도 좋아요. 한국에 가다 오다. 자, 지금 질문 이미소님이 이미소 씨가 한국에 한국에 한국가 아니고 한국에 가다 오다를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자,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멋있어요. 기우 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가다 오다.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베트남에 있어요? 내가 베트남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가다예요. 가다. 멀어져.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멀어져요. 멀어져요. 지금 보기. 지금 이미소 베트남에 있고 있어요. 아, 지금 베트남에 있어요. 미소 씨가 지금 베트남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가다라고 하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면 가다. 그리고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오다.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내가 한국에 베트남에서 가다. 지금 있는 곳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가다. 내가 있는 곳에 가까워져요. 가까워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다 라고 사용하면 돼요. 가다, 오다 사용하면 돼요. 어디에서 가르쳐요? 호치민에 있습니다. 호치민에, 호치민 구군에 있어요. 영광그룹 한국어 학교에 있습니다. 가다, 오다 잘 기억하세요. 되다와 하다. 되다와 하다를 같이 봐요.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레드씨, 진짜 반갑습니다.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하다.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되다. 사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미소씨, 이해됐어요? 네, 쌤, 감사합니다. 네, 호치민에서요. 네, 호치민에 있어요. 네. 교통사고 나는 것, 교통사고 난 것을 가끔 봐요. 가끔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 여러분, 오토바이 천천히 운전하세요. 오토바이 빨리 운전하지 마요. 그리고 신호등 잘 지키세요.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다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다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오다. 다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다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미소 씨, 알겠죠? 병원에 다시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다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다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어디에서 가르쳐요? 선생님 어디에서 가르쳐요? 선생님 이를 빼요. 이 사용하지 마세요. 호치민에 있습니다. 호치민 구군에 있습니다. 한국 교통이 막혀요? 많이 막혀요. 한국에는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베트남에 오토바이 많은 것처럼 한국에는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통이 많이 막혀요.
많이 맡겨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해요?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끝내야 해요? 끝내야 해요? 끝내야 돼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해요?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날씨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조심해야 합니다. 맞아요. 요즘은 우기이기 때문에 요즘은 우기라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합니다. 란씨 좋아요. 오토바이 운전 천천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5시에 끝났습니다. 가타처럼 또 설명해 주십시오. 가타처럼. 처럼은 가타처럼.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는 모델처럼 멋지게 생겼어요. 내 남자친구는 모델처럼 멋져요. 모델 같아요. 모델처럼 멋져요. 모델 아니에요. 그런데 모델처럼 멋져요. 하노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호치민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모델처럼 멋져요. 모델 아니에요. 그런데 모델처럼, 모델 같아요. 모델처럼 멋져요. 내 여자친구는 모델처럼 몸매가 예뻐요. 한국교통경찰이 좋아요. 그럼요. 한국교통경찰 아주 좋아요. 친절해요. 동작.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 남자친구는 사자처럼 씩씩해요. 내 남자친구는 사자처럼 씩씩해요.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처럼 무서워요. 이렇게 사용해요. 처럼. 한국 교통경찰은 길을 모르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길을 모르면 안내해주고 도와줘요. 그리고 차가 막히지 않도록 잘 정리해주고 아주 친절해요. 한국 여자가 예뻐요? 한국 여자 당연히 예뻐요. 베트남 여자도 예뻐요. 예뻐요. 모두 다 예뻐요. 다시 우리 같이 다시 공부해요. 한국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나 한국어를 빨리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살면 우리 영광그룹 한국어 학교에 오세요. 저와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도 어떡해요 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좋은 곳 많아요. 가까운 곳에 찾아가면 돼요. 베트남 여자가 더 예뻐요. 글쎄요. 한국 여자들은 80% 수술했어. 아니에요. 성형수술 많이 하지 않아요. 일부만 해요. 일부. 성형수술 많이 하지 않아요. 오해예요. 오해.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발음에는 한국말이 맞아요. 쓸 때는 한국말이 맞지만 발음할 때는 빠람 빠담 한국말 맞아요. 쓸 때는 한국말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사람은 돼지, 돼지, 돼지는 애죠, 애. 돼지, 돼지를 잘못 썼어요. 돼지, 돼지처럼 많이 먹네요. 맞아요. 눈, 코 많이 수술했상. 눈, 코 안 했어요. 무언가 아주 얽히설키 엉켜있고 무언가 아주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무언가 아주 뭉클뭉클 울컥해버릴 것 같은 이 답답함.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공부하면 돼요. 힘내세요. 짠씨, 위짠씨, 걸릇! 힘내세요. 힘내세요.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리을 수 있다, 없다.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리을 수 있다. 반지씨, 잘 지내고 있습니까, 선생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말해요. 한국말요. 한국말요. 한국말. 한국말. 발음. 말할 때는 한국말 이렇게 말해요. 발음. 발음 규칙. 여러분, 유튜브에 엄태억 한글로 엄태억 검색해 보세요. 발음 규칙 있어요. 네, 맞습니다. 레기만 씨 한국말 맞습니다. 발음 규칙을 제가 수업한 거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세요. 아홉 가지 한국말 발음 규칙 있어요. 꼭 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하다라는 동사에 이을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한국어 발음 너무 어려워요. 저도 베트남어 발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베트남 말하면 베트남 사람 커뮤니티 못 들어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저는 운전할 수 없어요. 리을 수 없다를 사용했죠. 베트남어 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선생님은 베트남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거의 컴테누에 띵비에. 몰라요. 베트남어 못해요. 심장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내일 시험이 있어서 파티에 갈 수 없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파티에 갈 수 없어요. 공부해야 해요. 뭐 해요? 서명하세요. 묻는. 설명해 주세요. 묻는데 아워서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공부 듣는데 아어서는 할게요. 언제 한국에 들어오세요? 모르겠어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직 한국에 갈 계획은 아직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저는 같이 영화를 볼 사람이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어요. 팔을 다쳐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어요. 팔을 다쳐서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아, 불규칙 동사도 있다 있어요. 불규칙 동사. 동사의 받침이 변해요. 변해요. 걷다. 걷다. 을 수 있다. 없다.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없다.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없다. 변해요. 디귿이 리을로 변해요. 선생님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 언제 기회 있으면 베트남에 오세요? 저 베트남에 있어요. 저 베트남에서 살아요. 호치민에서 살고 있어요. 호치민에 살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요? 베트남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요?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네,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살고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어요. 다리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어요. 다리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어요. 한국어 어려워요. 유유. 베트남어도 어려워요. 유유. 같아요. 다 어려워요. 연습해요. 공부해야 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날씨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날씨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요.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자. 별로 돌아갈 생각은 아직 없어요. 선생님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요. 몸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시험을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한국어 잘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천천히 말해요. 천천히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자를 읽을 수 있는데 쓰지 못해요. 시간이 5시간 30분?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비행기로 5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늘 수 있다 없다. 늘 일찍 오지만 차가 막히면 늦게 올 수가 있어요. 늘 일찍 오지만 차가 막히면 늦게 올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가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아이들이니까 싸울 수가 있지.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이해가 안 돼요.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써 있어요. 보세요.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설명해 놨어요. 보세요.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베트남어도 써 있으니까 꼭 보세요.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아어야하다. 아어야하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동사와 아야하다. 아야하다. 내일은 친척집에 가야 해요. 내일은 친척집에 가야 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편지가 꼭 와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편지가 꼭 와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출장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 오면 푹 쉬어야 해요. 출장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 오면 푹 쉬어야 해요. 선생님이 친절합니다. 한국말을 정말 더러워요? 왜 더러워요? 표현을 잘못한 거죠? 잘못 쓴 거예요. 동생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해요. 3시에 출발해야 해요. 선생님, 착한 데다가 귀여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맞아요. 착. 맞아요. 다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재미있네요. 고마워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해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세요. 그럼 저희 통역사 선생님이나 저희 또 선생님들, 직원들이 한국어를 잘하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 어려운 것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준비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 베트남에 돌아간다면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있나요? 회사겠죠? 회사. 회사. 맞아요? 젠치, 맞아요? 베트남에는 한국 회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으면 높은 월급을 받고 좋은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괜찮아요. 한국 회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 한국 회사들이 부탁해요. 한국어 말하는 친구를 우리 회사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한국어 잘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있어요. 궁금한 것, 또 어려운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토픽 공부할 친구들도 찾아와도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한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진 씨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말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공부하고 있으면 대화를 열심히 연습해요. 대화, 말하기 듣기를 연습하세요.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습해야 해요. 연습해야만 말할 수 있어요. 연습하세요. 말하기, 듣기, 연습하세요. 한국 친구에게 커피 한잔 사주면서 말하기 연습해요. 저도 처음에 베트남에 와서 커피숍에서 모르는 사람 커피 사주고 베트남어 들어봤어요. 몰라요. 들어봤어요, 그냥.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저도 베트남에 와서 처음에 베트남어를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사람들 커피 사줬어요. 커피 사주고 같이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요. 말은 못해요. 들었어요. 그랬더니 들려요. 지금 조금 들려요. 조금. 대화 연습해야 돼요. 대화 열심히 공부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재미있게 공부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